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HK이노엔과 서진시스템, PNH테크, 한화오션, KG모빌리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태권 전문가의 종목은 Y랩과 제주반도체, AD테크놀로지, 주성엔지니어링, 코아시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권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 이름 이태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연락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권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종목 이어가야겠죠.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HK이노엔이고요. HK이노엔? 이 HK이노엔은 다음 달에 좀 이슈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 의약품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컨디션 기업으로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연말 때문에 연말에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뭐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뭐 일리는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K캡에 따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점으로 그 종근 당과 그 KK 코프로모션에 대한 논의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때 그 매출액의 2,15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매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상승 요인을 그 계속 불러 일으켜줬던 것은 결국은 그 K캡이라는 위 역류성 식도 치료제 관련된 그 신약에 대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내년 약 한 4조 원 가량의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만약에 종근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나오고 진행이 된다 한다면 아마 네.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된다 한다면 계약의 수수율이 변경되면서 매출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뜰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좀 이슈가 크게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K이노엔 다음 달에 좋은 모멘텀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미리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다음 이태권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네, Y랩입니다. Y랩.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을 제작을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웹툰 IP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네. 웹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정부에서 이 문체부 장관이죠. 이 웹툰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사업을 부흥시키겠다. 정부가 많이 힘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제 소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네이버 웹툰의 최대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나스닥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이 웹툰 시장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에는 무난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Y랩을 지금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보유를 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도 좀 많이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첫날 상장한 가격보다도 지금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네이버 웹툰도 그리고 CJENM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랩 지금도 낮은 가격이니까 차근차근 모아가자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일곱 번째 종목이죠.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서진 시스템. 예, 통신 및 반도체 장비 전기 구동 장치 제조 판매 업체긴 한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ESS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ESS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ESS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24%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년에도 굉장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내년부터 한 46% 확대 전망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ESS 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주만 3,600억 정도 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ESS 부품 매출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에 좀 기대를 크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부품도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해서 공급이 계속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해외 쪽도 가능하긴 하지만 국내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뭐 9월부터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기간에 순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두시고 18,000원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18,000원대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슈팅이 연이어 나왔던 종목이기도 그쵸. 하고 신고가를 좀 나타냈던.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조금씩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뭐 지켜준다고 하면 추세가 한 번 더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고 만약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락이 돌파가 좀 세게 센 하락이 급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때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ChatGPT 관련된 사업들 최근에는 또 뭐 HBM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런 사업들로 진행을 함으로써 제주 반도체가 이 가격적인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원 단위 혹은 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상황이 인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가격대다 보니까 슈팅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시총은 좀 적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높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 저점 부근이죠. 한 6,500원 정도 깨지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자. 자, 다음은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여덟 번째 종목은 PNH테크라는 기업이고요. PNH테크. 네. 그 OLED 소재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긴 한데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모니터 등의 그 OLED 출하량이 약 연평균 한 40% 이상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들려오다 보니까 결국 OLED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IT와 관련된 접목된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좀 주가가 흐름이 최근에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그 OLED 쪽에 그 차량용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IT 쪽에 대한 수요도 있기는 하지만 차량용 쪽에서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차량용 쪽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OLED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담당 기업인 덕산 네오룩스와 주가 흐름들이 좀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PNH테크가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덕산 네오 도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소재 합성에 필요한 촉매든 원료든 제조를 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원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데 매년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IT OLED 패널의 패널의 고굴절 CPL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 소재를 공급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고 주가의 흐름도 괜찮으니까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땡, 좋습니다. P&H 테크까지 덕산네오룩스까지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 역시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팹리스 기업과 이 파운드리 기업을 이제 네.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과정 초기부터 그리고 이제 테스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좀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각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오늘은 좀 쉬고 있지만요.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이 조금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나중에 내년 돼서 사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점을 좀 돌파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TSMC와도 이제 15년 동안 이제 함께한 이제 파트너사로서 이런 업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과 이런 이제 업력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충분하다라는 측면 AD 테크놀로지 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네,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유상증자 추가 상장에 따른 이슈가 그쵸.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 그 2거래 동안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좀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상증자에 따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1조 4천억 원가량의 그 8,940만 주, 그러니까 1주 발행가액이 16,7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1월 28일이었는데 이게 11월 28일 이전에 이 거래 전에는 권리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을 좀 크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때 당시 때 청약률을 보니까 106%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저는 좀 더 조정을 받길 바랬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길게 가져가 보자도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동사 경우에는 캐나다, 폴란드 등의 잠수함 수출을 위한 영업 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지난 5일에는 그 캐나다 4개사와 잠수함 사업 협력을 좀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잠수함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보다는 결국 유상증자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32,000원대까지는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만 원대 초반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를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3~4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시장에서도 많이 나왔죠. 3분기 실적 좋다. 내년도 네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 가격대가 온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거의 뭐 상장하고 이제 초기에 이후에 지금 처음 오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21년, 22년 만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엔비디아에게 턴키로 뭐 이제 HBM 관련된 이런 이제 메모리들을 턴키로 좀 받고 있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 상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가 선제적으로 먼저 발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DDR5의 가격 상승, 그리고 HBM3가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부터 중화권 매출까지도 극대화될 거라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의 엔지니어링까지 소개받았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KG 모빌리티고요. KG 모빌리티. 이 KG 모빌리티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 판매 기업이기도 한데 다음 달부터 이집트의 토레스를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판매가 시작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시장에 따른 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확대 계획을 뭐 가졌던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토레스 EVX 출시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온 것이 전비가 상당히 좋고 가성비가 굉장히 좀 뛰어난 것으로 보여졌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향후에도 계속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주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 모멘텀보다도 지금 앞으로 나올 모멘텀 중에 하나가 그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다음 달 15일에 코스피 200에 그 동사가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편입을 통해서 매매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통해서 코스피 200의 종목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 모멘텀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코아시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가 이제 5,500원대부터 8,500원 어제까지 슈팅이 좀 나왔었고 네. 쌍바닥을 그리면서 차츰차츰 이제 거래량을 좀 먹어가고 있는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어제 좀 빠지고 오늘 좀 쉬어가지만 재차 반도체 흐름들이 좀 좋게 좀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네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테스트를 이제 완료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일전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반도체 종목들 보면 이제 뭐 같은 섹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경신하고 슈팅이 좀 나오고 그런 종목인 반면에 코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걔네들이 이제 잘 가면 갈수록 후발로 좀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DSP라고 하는데 이런 DSP 기업 중에서 매출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아시아까지 두 분이 10개 모두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탑픽 종목만 하나씩 종목명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마지막 종목인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를 탑픽으로 주셨고요. 이태권 전문가님은요?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와 KG 모빌리티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